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구독자분에게 기증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몸에 무언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친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지금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처음에 있었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아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설마 있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 친구입니다. 짜잔, 블루투스 캔크. 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 껴야 돼요. 짜란. 자, 우선 온형물을 받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외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냥 탈피를 좀 못한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샥 만져보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체급의 블루톤 스킨크인데, 자, 우선은 온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뱀에게 진드기 붙어 있는 거 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반 바퀴라도 돌려서, 여기 보이시죠? 다리랑에서 나왔어. 네, 이 친구가 이제 마이트라고 하는 진드기예요. 걸어 다니거든요. 사실 이 친구도 몸에 진드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거 검은 색깔 이거 진드기 같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다 진드기예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비닐처럼 되어 있는 친구들 몸 사이사이에 엄청 많이 껴있어요. 뱀같이, 아니 아브로니아 뭐 이런 친구들 몸 사이사이에 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비닐처럼 비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엄청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진드기들이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고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장 테러 수준으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빨리 신속히 알아내고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예, 떨어져요. 좀만 참아봐요. 자, 이렇게 솔로 되게 부드러운 거거든요. 살살살살 해주면은 이게 안에 있는 게 잘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생물들 있잖아요. 한 번씩 꼭 점검해 보길 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선 물에 해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칫솔을 씻은 다음에 여기 몸을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솔이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좀 싫어하긴 하지만 해야 돼요. 구석구석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솔로 살살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숨어있어요. 이 블루톤 스킨크가 여기 비늘이 다 있거든요. 와, 여기 보면은 이런데 쓱쓱쓱 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나왔네. 여기 다 박혀있어요. 지금 칫솔 잘 보면은, 칫솔 잘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진드기인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잘 보면은 움직이죠. 이게 강아지가 산책하거나 할 때 몸에 묻어오는 그 진드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생물들한테 달라붙어서 말 그대로 이제 흡혈을 하는 건데 이제 액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개체 상태들한테도 안 좋고 이게 심지어 얘들 이제 귀나 눈에 막 들어가서 얘들이 떼내지 못하는 곳에 붙어가지고 흡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견이 돼서 천만다행이지 이거 이 상태로 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여기 핸드폰에도 붙었어. 핸드폰이 붙어가지고 지금 떨어낸 거거든요. 이것처럼 애들이 막 유리나 뭐나 다 잘 타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뿌연 것들이 거의 다 찐득이에요. 탈피 껍질도 물론 있는데 이거 지금 뭉쳐있는 게 다 찐득이거든요.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온욕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약품이 스프레이로 뿌려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제거를 하시면 좋고요. 이런 친구들이 발견됐을 시에는 이제 사육장 청소를 꼼꼼히 해야 되고 개체 상태를 꼼꼼히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비늘이 있는 친구들 제일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뱀도 많이 기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하나 느꼈죠. 개체들도 이제 관리 같은 걸 할 때 진짜 세심하게 이런 거 다 봐줘야 된다는 거. 한 김에 이렇게 탈피 껍질을 좀 떼보자면, 와,
얘네들은 탈피할 때 어떤 이제 돌멩이나 날카로운 곳에 몸을 계속 비비거든요. 온역하면서 조금씩 떼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부분 탈피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스스로 조금씩 떼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탈피를 하면서 몸에 있는 이제 이물질, 진드기 이런 것도 제거가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은 탈피를 여러 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 탈피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생물들 많이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애들 탈피할 때 몸도 하지만은 발바닥이랑 발가락에 탈피 껍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희가 고무장갑 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쪼여가지고 괴사 나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물에 뿌린 다음에 해주면은 탈피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런 거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처럼 입양 받으셔서 사육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잘 기를 수 있는 사육 조건을 갖추고 좀 오랜 기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키웠으면 좋겠고 약간 호기심에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분들은 지금 탈피 껍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찐득이들이 다 박혀 있었거든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튼 이제서라도 저희 샵에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생물들만 받고 있거든요. 이 친구 잘 기를 거고 나중에 짝도 맞춰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귀여운 거 무엇? 얘가 좀 살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성장기여가지고 살이 좀 빠진 것도 있고 뭐 찐득이 있는 거 빼고는 탈피 껍질 못 벗은 거 빼고는 뭐 얘가 뭐 아프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해서 가라앉은 거 있죠? 이거 다 찐득이에요. 진짜 다 찐득이에요. 지금 약간 물이 미지근하고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와, 수백 마리 있죠, 수백 마리. 이거 꺼내가지고 올려놓으면 걸어다녀요. 제가 처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을 하도록 할게요. 처형. 네, 제가 아주 깔끔하게 죽였고 그 다음에 물 한 번 더 헹궈볼게요. 깔끔하다. 계속 나오네. 이거 탈피 껍질이고 찜득이는 나오는지는 더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찐득이 제거 같은 경우는 계속 애들이 증식을 열흘만 해도 알에서 성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도 솔직히 2주만 가만히 있어도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번식 안 되고 원래 있던 애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면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시원하지? 너 살 빠진 이유가 기생충이었네. 기생충이 워낙 많았다잉. 아, 닌겐 빨리 날라. 코 옆에 붙어 있어. 찐득이. 같이 떼죠? 오, 같이 떼지네. 저 여기 보면은 이제 비어드 드래곤이랑 뭐 거북이랑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블루송 스킨크를 총 4마리를 기증을 받았는데 유독 딱 한 마리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육장에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소독 처리를 싹 하고 이것도 다 싹 갈아주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기증이 온 친구인데 사바나 모니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왜 그래.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 다리가 지금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꺾여 있어서 아픈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단순 아파서 유기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사정이 안 돼서 못 키워서 저희한테 온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봤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기동물 유기하지 말자 캠페인 1인 캠페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약간 동참하셔서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뭐 어떤 걸 키우거나 그럴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그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마음가짐 있도록 조금 인도 같은 거 좀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꺾였죠? 야야 잠깐만 일로 나와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 부채꺼나 오늘 진드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좀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됐지만 다른 사육장들이나 다른 생물들 보니까 전파는 안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튼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얘 지금 쟤네 배고픈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 말은 이제 먹고 싶다는 뜻인데 밥 좀 챙겨줘야겠어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새생.